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풍입니다. 자, 실전 테스트 3번 20일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 씨가 도와주겠습니다. 자, early labor market은 노동시장. 자, 초기의 노동시장은 인위치, 전치사 위치는 장소의 부사로 where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곳에서 들어가시고, 자, employee, 고용자. 자, 고용자들은 switched, 교대, 뭐 교대하다, 혹은 여기서는 바쁘다. 다 돼요. 자, from a tip죠. 한 직업에서 직업으로 교대하거나 바꿨는데, 자, frequently하게, 자, switched 수식해주죠. 자, 뭐였냐면은, 빈번하게 바꿨다. 자, with little이에요. 그래서, 빈칸 주의하시고. 자, little 부정어로 거의 없이죠. 자, stability는 안정성. 안정성이 없이. 자, for either A or B. 자, 여기서는 employee, 고용자, 그리고 고용인. 고용하는 사람이나, 고용되는 사람이나, 둘 다. 자, are thought. 자, 일단 실제 주어를 다시 보시면, markets 복수가 주어고요. 여기까지 묶여주고, 자, are. 실제 주어 한번 더 놓고 해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노동 초기 시장은 are thought to, 생각되어졌다. to have given, 주어져 왔다고, 방식이. 자, give away to 썼네요. 자, give away to 하면은, 양보하다. 혹은 자리를 내주다 뜻이요. 그럼 생각되어졌는데, 초기 노동 시장이 양보했다고. 그럼 자리가 바뀌었다고. to 어디에? 자, modern 현대 노동시장. 예, 결국에 자리를 뺏겼다는 뜻이요. 자, sometime은 여기서는 대략 이라는 뜻이요. 대략 1940년대 50년대. 자, the pre는 이전이죠. 그러면 2차 세계대전 이전 시장은, 자, is open characterized 또 수동으로 썼네요. 자, open 빈도부사 bd 조디 라베 비동사 뒤에 썼고요. 빈도부사. 자, characterize는 특징된다. 특징화되어진다는 뜻이요. 자, as, 뭐로써? chaotic. 에서도 빈칸. 한 단어로 초기 노동시장 chaotic. 혼란. 어, 무질서 이런 뜻이죠. 자, within this labor market structure. 자, this는 이 노동시장의 구조라고 해석하시면 나중에 다 버린 거예요. 앞에 거 해석을 다 요약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초기 노동시장 내부 구조. 자, 그러면 초기 디스를 초기 노동시장이라고 딱 다시 명시하셔야 돼요. 자, 그럼 초기 노동시장의 내부 구조 속에서, 자, 그 다음, 자, 일꾼들은, 자, had a little 또 부정어 썼죠. 그래서 또 little. 자, 거의 직업에 security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안정성이 없었고, 자, 그 다음 2번 동사. 자, 이제 계속 들어가요. 자, received, few. 또 부정어죠. 자, many 라면은, 하찮은. 자, 하찮은, 박찮은, 아니고, 변변치 않은. 자, wage increase는 임금의 증가가 있었는데, over 그들의 평생 동안. 나 3번도 지금 시제일치. 자, 그래서, 과거, 과거, 과거예요. 자, 초기 노동자들은 head, no, 빈칸으로, 자, 밑으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자, no right. 이게 3번이었죠. 자, 권리가 없었는데, 자, as aging worker. as는 로서겠죠. 뭐로서? 나이 많은 일꾼으로서. 뭐, 임금이나, 뭐, 은퇴 자금 없었단 말이요. 자, 그 다음 4번 동사 마지막으로, were open, disciplined, 수동으로 썼습니다. 여기서도. 자, 빈도부사 또 삽입절이고요. 종종 훈련되다. 자, 훈련되는데, 자, through, 뭐를? 자, fines는 명사로 벌금. 혹은 해고. 아, 전 대구 해고죠. 해고를 통해서 결국에 뭐 훈련된단 말이 조절되었단 말이요. 그건 막 거의 강압적인 방식이겠죠. 자, in contrast 빈칸 넣기 여기서도 두 개가 나옵니다. 기억해 보면은 뭐 두 개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빈칸 문제 접속사 주의하시고. 자, 대체적으로 현대 노동 시장에서 끊어주시고. 자, 일꾼들은 have obtained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이요. 그럼 계속해서 obtain, 얻다. 자, 얻어왔는데, 잘 안 들어왔네요. 자, 그러면은 더 long term 장기간에. 자, contract는 계약.
계약을 얻어왔어. 자, for 뭐를 위해서? 일을 위해서. 자, 그들의 employer, 고용주들과 함께. 자, in addition 또 빈칸 나왔죠. 자, 게다가. 자, they는 그래서 그들이라고 해석하시면 또 안 돼요. 현대 노동자라고 가셔야 됩니다. 현대 노동자들은 자, 봤는데 동사. 자, sub, 더 substantial은 상당한 임금. 자, 임금을 받는데 임금의 증가를 가지게 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 여기서도 동사 지금 자, receive 그다음 have 계속 주어 같이 넣을게요. 현대 노동자들은 주어 넣으시고요. 자, 복수로 가지게 되는 더 많은 직업의 안전성을 그다음 또 현대 노동자들은 계속 같이 넣어주세요. 자, are afforded 수동으로 썼죠. 자, afford는 제공. 자, 봤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아닐 건데. 자, 권리들을. 자, as는 뭐뭐 따라 했을 뜻이요. 그들이 get older,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다음 또 주어 또 넣어요. 현대 노동자들은 딱 네 번째 동사, 즐기게 되는데, benefit는 이익. 이익들을. 자, from 그들의 고용자들로부터. 그 다음 다섯 번째 동사도 현대 노동자들은 are more open, 더 자주. 자, discipline, 훈련을 받게 되어지는데, 뭐, 컨트롤 되어지는데 해도 되겠죠. 자, through, 뭘 통해서? 자, awarding, 보상. 혹은 withholding, 여기서는 보유. 보유를 통해서, 어떤 보유냐면, of incentive, 그래서 장려금을 통해서. 자, 여기까지만 봐도 뭐, 계속 주어를 계속 넣어주니까, 현대 노동자의 차이인지, 혹은 이전 노동자의 차이인지, 바로 해석이 깔끔하게 나오죠. 그래서 답은 5번으로 피처리 특징이라는 뜻이요. 특징인데 오브 현대 노동자 시장의 특징인데 contrasted 여기서 과거분사로 썼죠. 그래서 대조하다 아니고 대조되어져서 저 위드 초기의 버전이 말하는 것은 노동자죠. 노동시장. 그래서 여기서는 대조 구조로 끝냈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주제를 자, 예전 사람들은 맨날 뭐 말한대로 그냥 해고해버리고 꺼져. 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는 그러면 난리 나죠. 오늘 우리 BK씨가 소재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기 노동시장과 현대 노동시장의 차이.